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성함부터가 일단은 작품을 위해 태어난 남자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선물 드릴게요. 삼행시? 갑자기. 김품창 작가님. 네. 품. 품에 쏙 들어갈 제주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더라고요. 창. 창조력도 최고예요. 이번 작품 진짜 꼭 많이 전시 보러 와주세요. 배웠어요 혹시? 아니 딱 뵀는데 바로 딱 영감 받아서 바로 딱 했죠. 이번 전시가 이제 제주에 오신 지 20여 년 만에 여는 어떤 스페셜한 전시회라고 들었어요. 이번 전시는 이제 그 제가 제주도에 2001년도에 이제 입도했는데 네.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 풍경이 좋아서 이제 풍경을 쭉 그렸어요. 바다와 네. 폭풍과 뭐 제주도 자연을 쭉 그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의 작품의 변화 과정이 있겠네요. 예. 진짜 처음에 오면은 딱 그 자연 자체가 오는 너무 아름다움이 있고 예. 그래서 계속 거기 빠져서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들어간 게 있다면 좀 신화적인 네. 여기 조금 대표적인 작품들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? 아 이거요? 이야 이거 근데 사실 나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눈 오는 느낌도 나고 예. 설화 느낌도 나고 예. 이번에 이제 메인 작품이거든요. 야.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주 설문타 할망 이야기인데 네. 할망이 이제 할망 그리면 좀 이제 이쁘지 않으니까 네. 근데 할망이 좀 젊었을 때 그 신혼 때 근데 사실은 이 작품 하나 나오면은 작가들한테 이거 몇 시간 만에 그렸냐 아니면 뭐 몇 달 만에 그렸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림 그려오면서 지금 20년 만에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.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이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. 그래서 훌륭한 표현이에요. 예,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고 다시 또 10년이 흐르면은 또 이 그림은 또 다른 그림 또 나오겠죠. 돌고래가 이렇게 자연 속에 같이 오버랩돼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. 예, 예. 그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면서 친구가 되면서 야 같이 여기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과 생명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대박. 같이 이제 막 어울려 사는 거예요. 그 고래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숲으로 와서 숲속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네. 숲에 그려져 있어요. 네, 그 숲속에 사는 그 생명체들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제주도가 환상의 공간 올림의 공간에서 동화적인 환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짬뽕이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다 눈을 다 그려놓거든요. 작품들마다 눈이 네. 다 있다는 거죠.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사는 마을에 나무가 잘려지는 걸 보고 야 사람 같으면 다 전기톱 들면 다 도망가는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작가로서는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눈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. 왜 그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에도 나무에도 뭐 숲속에도 다 눈을 그려넣기 시작한 거죠. 제주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아름다운 작품들 다시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를 잘 하시길. 지금처럼 아름답게 네. 영원할 수 있도록 네.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. 고맙습니다.